태양군, 정말 다행이네. 그래, 지석이한테는 내가 말하겠네. 아버지, 진짜예요? 진짜 하늘이 찾은 거 맞아요? 그래,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구나. 다행이다. 아버지, 나 지금 하늘이 만나러 갈래요? 아이고, 형님, 지금 서태양 씨 집안 식구들 정신없을 거예요. 하늘이라는 아이도 많이 놀랬을 거고, 좀 정리되면 그때 가시죠. 나 하늘이 보고 싶은데. 아니, 근데 그 유괴범이 대체 왜 하늘이 그 아이를 데려간 걸까요? 글쎄, 지금 범인을 찾고 있다니, 잡히면은 알 수가 있겠지. 그래서 도망쳤다고요? 절대 내가 시켰다는 게 드러나면 안 돼요. 아니다, 차라리 자수하라고 해요. 아,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. 아, 어떻게든 자수시키라고요. 아, 시키라고요. 아, 저... 와, 이 상처도 좀 봐. 이 어린 게 얼마나 놀랐을까. 엄마, 하늘이 좀 진정되면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요. 그래, 그래야지. 아유, 이때나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. 내가 그 인간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놔둬, 내가 정말.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인이 자수했대요. 뭐? 자수? 내 지금 당장 가서 왜 우리 하늘이 납치한 건지 물어봐야겠어. 오빠, 진정해. 어차피 지금 가도 조사 중이라 못 만난대.